안녕하세요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이고, 이거나 이면입니다. 이 과정은 세 가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순이는 착하고 순이는 예쁘다. 두 번째 문장은 순이는 착하거나 순이는 예쁘다. 세 번째 문장은 순이는 착하다면 순이는 예쁘다입니다. 이세 문장은 모두 순이는 착하다와 순이는 예쁘다 이두 문장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순이는 착하고 순이는 예쁘다는 순이는 착하다와 순이는 예쁘다 사이에 이고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이는 착하다 그리고 순이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해요. 순이는 착하거나 순이는 예쁘다는 그 사이에 이거나가 들어가서 결합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순이가 착하다면 순이는 예쁘다는 중간에 이면이 들어있죠. 이 책은 이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장, 뭐 결합된 문장을 연원문 또는 이고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고 앞말이라고 하고, 이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고 뒷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는 착하고 순이는 예쁘다에서 이고 앞말은 순이는 착하다가 되고, 이고 뒷말은 순이는 예쁘다가 됩니다. 이거나로 만들어진 문장은 이거나 문장 혹은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고 문장과 똑같이 이거나 앞에 있는 문장을 이거나 앞말, 이거나 뒤에 있는 문장을 이거나 뒷말이라고 합니다. 이면도 비슷한데요. 이면은 선언문이라고 하고 이면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선언문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는 이면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면 앞에 있는 문장을 이면 앞말, 이면 뒤에 있는 문장을 이면 뒷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면 문장에서는 이면 앞말을 전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면 뒷말을 후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나 문장 그리고 이면 문장은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복합문 혹은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합문 혹은 겹문장이 아닌 문장을 단순문 또는 혼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순이는 착하고 순이는 예쁘다. 이것은 겹문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에 들어갔던 순이는 착하다, 순이는 예쁘다 이두 문장은 각각 혼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고 이거나 이면은 어떤 문장들을 합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낱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낱말을, 그러니까 이고 이거나 이면 같은 낱말을 문장 이음씨 혹은 문장 연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앞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고 이거나 이면처럼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어떤 낱말을 배웠습니다. 거짓이다라는 낱말을 배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순이는 착하다에 거짓이다를 붙여서 순이는 착하다는 거짓이다. 이것은 순이는 착하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거짓이다 문장 혹은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다는 하나만 포함되니까 앞에 말했듯이 문장 연결사라고는 부를 수 없는데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문장 바꾸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혹은 문장 연산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바꾸개의 뜻은 주어진 한 문장이나 혹은 여러 문장, 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뭐세 문장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문장을 바꾸어서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문장 바꾸개라고 여기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 바꾸개는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자리의 문장 바꾸개. 이것들. 아까는 이 문장 이음씨나 문장 연결사라고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장 바꾸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두 자릿수 문장 바꾸개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다는 문장 연결사 혹은 문장 이음씨에 포함되진 않지만 문장 바꾸개에는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자릿수만 있기 때문에, 한 자리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한 자리 문장 바꾸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고, 이거나 이면 거짓이다를 표현하는 어떤 꼴들이 있는데요. 이고는 꺼배기 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나는 젓가락 골인데요. 이건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면은 화살표 골을 쓰고요. 거짓이다는 물결 골을 씁니다. 이 골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이고는 단순히 이런 점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꼴이 나왔을 때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자리 문장 바꾸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고 문장이라고 해서 꼭 이고만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은 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이거나 같은 경우는 또한 이런 말도 사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할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문제들이 있는데요. 갑오 문제는 다음 주어진 두 문장을 이어 이고 문장, 이거나 문장, 이면 문장을 차례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1번 문제를 보면 기억, 첫 번째 문장은 물은 영도시에서 온다고, 두 번째 문장은 물은 영도시에서 끓는다입니다. 그러면 이고 문장으로 만들면 물은 영도시에서 얼고 물은 백도시에서 끓는다가 될 거고요. 이거나 문장으로 만들면 물은 영도시에서 얼거나 물은 백도시에서 끓는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면 문장으로 만들면 물이 백도시에서 얼면 물은 백도시에서 끓는다가 될 겁니다. 다음은 답은 문제인데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3번을 보면 두 자리 문장 바꾸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문제는 앞에서 봤듯이 두 자리 문장 바꾸기에는 이고, 이거나, 이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 해서 이고 앞말은 아름답고 앞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꽃잎이 아름답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만약 참이다가 문장 바꾸게라면 이것은 한 자리 문장 바꾸게인가 여러 자리 문장 바꾸게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짓이다와 마찬가지로 참이다도 두 문장이 필요하지 않고 한 문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문장 바꾸게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에 만약 참이다가 문장 바꾸게라면 이 문장 바꾸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데요. 앞에서 배웠듯이 참이다가 붙거나 안 붙거나 그 단어의 참과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장 바꾸게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것 혹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의치 말고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